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강덕수 위원장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특정인을 뭐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당 초기부터 함께 한 지켜본 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수 위원장 그 어려운 가운데 대구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초기에 당 자체가. 그걸 수습을 하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 많이 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가 대구시당 맡고 제가 서울시당 이규택 대표께서 경기도당을 맡으면서 물러나서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상근 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당신 대구에서 이게 매일 출퇴근하냐 어쩌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노님 집에서 부탁해서 자면서 한 2주, 2, 3주에 한 번 정도 대구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태가 아니라 지금 당이 재정이 어렵고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그동안에 우리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비 일부를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덕수 상근위원을 권고자진 퇴직을 시킨 겁니다. 그걸 기꺼이 수용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 강덕수 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보는 눈이 있고 견해가 있으니까 우리 조원진 대변인 직접 이런저런 정책 건의도 많이 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 사석에서 어떤 얘기한 게 또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번 그 비례대표 우리가 심사 올라온 것도 서열 조정하면서 결국 강덕수 의원이 매우 꼴별이 20원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일방적인 희생을 많이 당했죠. 이런 당원 동지를 우리가 내보내면서 위로는 못할망정 어떤 한 특정 한 명만 보고 그런 비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강덕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기회했을 때마다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카톡방 들어오고 저한테 보내는 거 보면요. 또 심지어 제가 인터뷰 유튜브하고 인터뷰한 뒤에 댓글 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두 부릅니다. 진짜 분당 세력이 있어요. 우리 당원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원 동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반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해서 분당제를 합니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중에서 너무 또 우리 애당심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애당심이 뛰어나서 자기하고 조그만 견해만 다르면 그냥 크게 이렇게 의견을 막 달면서 상대를 좀 자극 기분 나쁜 이런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버립시다. 이제 우리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지들이 고생했고 그 덕분에 우리 당이 있을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이 시간 이후 다 중단입니다. 그리고 그래 한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가는 그런 영등포 시대의 우리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현재 위치와 진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원진 대표 그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던데 뭐 할 수 없죠.
존윤 대표 대선 나갔을 때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만 8천 표 받았습니다. 0.1%였어요. 우리 인지원 수석 서울시장 나한테 0.2%입니다. 이번에 얼마입니까? 0.78%. 엄청난 선량한 겁니다. 그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는 거를 언론에 우리 인수석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대변인들하고 입장 발표하고 견해 발표하고 정책 발표하고 다 해도 정규 언론에 한줄 보도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전국을 순회하고 서울역에서 강원까지 그 질서정연한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무죄 석방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어요. 함께한 동지들과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 알았어요. 많은 애국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더 길고 나와서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나 표는 또 별개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국민들을 실컷 일깨워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국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투쟁하는 거 옳은 거 안다. 당신들이 맞는 거 안다. 그리고 투쟁하는 거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나 어쩌겠냐. 저 문재인 주사 빨리 안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는데. 그래도 저 미우나 고우나 미통당 저런 친구들을 밀어줘서 해야 되겠다. 이 100을 못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때 호소한 거 아닙니까? 좋다. 우리는 최소한 42곳만 냈고 비례 15번 냈는데 20의 원내 정당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정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저 친구들은 안 싸우는 거예요. 지역이든 비례 후보자 그 중에 단한 사람도 탄핵 정국에 탄핵이 부당하다고.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도 터그들고 연설한 친구 하나 없습니다. 군 출신 대표마저도 아닙니다. 안 나타났던 친구예요. 어쨌든 그와 같은 개조의 출세지향주의 권력에 영합하는 이 웰빙족들인데 그들이 200명을 만들어준 들 국회에서 싸우느냐 안 싸웁니다. 벌써 개헌에 동참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이 뭐라고 했어요? 왜? 원포인트 견을 하기로 해놓고 국회 의결 안 하냐고 그따위 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더불당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정 직권 상정으로라도 하겠다고 지금 이래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측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저는 알날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끝났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의 탄핵의 진실과 정의, 불법,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정의는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날래 나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끝나고 종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사회주의 연방제 견을 포기하는 거 뭐라 갑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목숨 걸고 싸우는 국회의원이 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니까? 없어요. 지금은 답답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벌써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며칠이 안 됐는데도 많은 애국 국민들,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와요. 참 안타깝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정말 대여섯석이라도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싸우고 싸우지 않는 저놈들 똥대벼 차서라도 싸우게 만들 텐데 그게 사라져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독이나 존진 의원 한 사람은 대구 사람들이 당선시켜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참말 두의 얘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내가 결코 좋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당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우리는 난상 토론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세를 키워서 정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수습하고 주도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차후 몫으로 우리 종인 대표도 지금 그분이 뭐 놀러 다니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난산 토론을 돌려서 앞으로 당을 갈 진로만 정확하게 결정해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이 정의, 진실, 자유대한 정치전 수호에 의한 우리의 진실은 반드시 인정받고 정말 제대로 꼽힐 날이 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함께 전진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